배우 이하늬가 비하인드 연인과 결혼했다. 이하늬 소속사 사람 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소중한 인연을 만난 이하늬 배우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국임을 감안해 두 사람은 금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 대신 가족들만 참석한 혼인 서약식으로 부부가 됐다며 많은 축하와 축복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이하늬 배우의 배우자가 비연예인인 관계로 신상에 대한 과도한 추측은 삼가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하늬는 지난 11월 비연예인과 열애 중임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소속사는 이하늬가 올 초 지인의 소개로 만난 분과 진지하게 교제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하늬는 최근 종영한 SBS 원더우먼에서 원톱 주인공으로 활약했다. 이소윤 에디터 : 소윤 리의 퍼프포스트 케야